맛있는 초콜릿. 심술마녀 보면 다 뺏어간다. 오늘은 영훈이가 다 먹을 거다. 달콤해. 혹시 요만한 여자애 하나 못 봤나? 좀 전에 이쪽으로 온 것 같은데. 여기는 영훈이 혼자 있는데? 아무도 안 왔는데? 그래, 그럼 야가 또 어디로 갔을까? 아이고, 이래서 내가 맘 놓고 화장실도 못 간다. 그런 거 많이 먹으면 이도가 빨리 썩고 뚱뚱해지는 거야. 다쿠노른이 그런 것도 몰라? 바보같이. 어? 영훈이 바보 만든대. 우연히 만난 한 소녀. 영훈이는 짧은 만남이 아쉽기만 한데. 그런데 잠시 후. 나랑 친구할래? 친구. 생전 처음 내게 먼저 친구하자며 손을 내민 아이. 그 아이는 기적과 같은 크리스마스 선물이었습니다. 미끄럽다. 집줄 마녀야. 고의장 왔다. 고의장. 새 자식아. 고의장이 뭐고 고의장이? 아니죠. 고의장이 고의장이라서. 고의장을 고의장이라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뭐라 하시면. 이게 이 자식아. 그가 니 자꾸 뭔 얘기를 하겠노. 됐다. 아이고 잔치는 괜찮았어요? 어? 아이고. 아이, 먹을 것 좀 싸우라니까. 야, 이름 뭐 가시라야. 잔치집에 가갖고 그 남는 음식 싸우는 것보다 추접은 거 없다. 세상 좀 그리 살지 마라 임마. 아 참, 근데 그 우리 마을에 그 국회의원 딸내미가 이사를 왔다 그러던데. 야? 국회의원 딸내미요? 응, 내가 그래 들었는데. 아, 그요, 그 그런 게 저 지난번 선거 때 최연소 당선이다 돼갖고 그냥 뭐 신문에서고 방송에서고 엄청나게 떠들어댔잖여. 그 국회의원 이름이 뭐라겠더라? 맞아. 한태주요. 맞아. 한태주. 그냥반 딸인데 초등학교 3학년이고 그 봐주는 아줌니랑 둘이 사는데 한 일주일쯤 되었단마. 아유, 왜 알고 들어야. 아니야, 저 뭐 국회의원의 딸에다가 어?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되나가. 아, 어째 저거 품바하고 안 살고 이 정구석에 와서 산단 말이고. 아이고, 사모님은 아, 테레비도 안 보여? 저 보통 요맘때쯤 되면은 애기가 그 건강이 안 좋아서 뭐 그러잖아요. 아, 딱 드라마 보면 다 나오는디. 아이고, 아 드라마고 드라이고 나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 야 말대로 그 건강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아, 그리고 우리 마을 입장에서 보면은 그 국회의원 딸내미 하나 있다 해서
손해날 일은 없을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엄세 감사 이렇게 서로 만나게 되더라도 그 말이라도 예. 좋게 좋게 해주자고. 예. 국회의원 딸의 이야기로 마을이 어수선하던 시각 영훈이는 학교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성희가 주인공이네? 당연하지. 나 아니면 이 총구석에서 누가 주인공이래? 안 그래 아저씨? 맞다. 성희가 당근 주인공이다. 근데 영훈이도 크리마스 연극하고 싶은데. 그래? 그럼 아저씨도 해볼래? 아저씨가 내 연기 파트너 해주면 되는데. 연기 파트? 그게 뭔데? 내 상대가 연기를 해주는 건데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어느새 부쩍 친해진 두 사람. 연극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저 하고 싶다는 영훈이를 위해 송이는 쉽게 설명해 주는데. 자, 그럼 시작한다. 이 아이는 절대 내려갈 수 없어요. 이 아이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아이라고요. 나는 왕의 명령을 따를 뿐이다. 여봐라, 당장 이 여자를 끌고 가라. 에이, 이 아이를 내놔라. 안 돼요. 아이를 내놔라. 안 돼요. 아이를 내놔라. 안 돼요. 내놓으라고. 우와, 우리 아저씨 연기 진짜 잘한다. 그럼 이번엔 내가 아이를 데리고 도망치는 장면이니까 아저씨가 날 잡으러 와야 돼. 알았지? 나 도망간다. 아이를 내놔라. 아기를 내놓으시오. 아이를 내놔라. 아기가 어디 갔어요? 아이를 내놓으세요. 일찍 엄마를 잃고 아빠와 떨어져 외롭게 지내온 시간. 마음을 나눌 친구가 생겼다는 것이 송이는 더없이 행복했다. 다음 날 일찍부터 학교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아 어김없이 송이를 기다리고 있는 영훈이. 어? 이상하다. 마늘이 여기까지 오면 송이가 나온다고 했는데. 약 30분 후 크리스마스 연극 연습을 하느라 약속 시간보다 늦게 나온 송이는 나오자마자 영훈이를 찾는데. 기다리다 갔나? 아저씨! 아저씨! 조금만 더 기다리지. 보모야! 아니네. 누구세요? 혹시 우리 아저씨 친구예요? 어. 야, 니 똑똑하네. 그 아저씨가 니 놀래주려고 저 차 안에 숨어있거든. 우리 같이 한번 가볼까? 그럼 그렇지. 아저씨가 그냥 갈 리가 없지. 가요. 그래, 가자. 우리 아저씨 어딨어요? 아니, 이건 뭔 시츄에이션? 이게 그 말로만 듣던 낙낙낙치? 세상에, 이를 어쩌면 좋아. 누가 우리 성이 좀 살려줘요.
그날 오후 송인의 집에서는 벌써 올 시간이 지났는데 야가 왜 이래 안 오노? 뭔 일이 생겼나? 조용히 좀 해라 조용히. 아무것도 없을 거니까 강아지 좀 있어라 가만히. 한편 고이장집에서는 하루 웬종일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영훈이 때문에 난리가 나버렸다. 아, 이 자식이 그런 말이야. 기에 못이 박히도록 보고서 가야 된다 했는데 아, 참말로. 아, 시가 이 집 도대체 몇 시고 이게, 어? 아, 내 참. 답변아. 네, 없어요. 학교 앞에서부터 놀이터, 하우스 다 찾아봤는데 아무데도 없어요. 아, 그러면 이놈 자식이 도대체 어디를 갔단 말이고? 어, 오빠 찾았어? 없어 없어. 아, 동네를 다 뒤졌는데도 없어야. 아, 여러분이 하늘로 솟아온 것이여 땅으로 꺼져온 것이여 없어 없어. 아이고, 마 오늘 이래가고 가기는 다 틀렸다. 내 이놈의 자식 도둑이면 해봐라. 그냥 다리 몽지를 그냥 확. 아휴, 이런 일이 없었는데. 어휴, 내 마음이 왜 이런디야. 아니 요즘 시상이 워낙 험해니께 유괴니 납치니 막. 은수아, 아니 그건 좀 심한 어머제. 아니 우리 영훈이나 납치범한테 잡혀갈 놈도 아니지만은 그 영훈이를 다 잡아갈 납치범도 없단께. 아, 요거 딱 봐라. 진단이 딱 나오자네. 누가 그런 영훈이를 잡아가겠냐. 저기는 걱정도 팔자여. 안 그래, 아버지? 됐다, 인마. 이거 동생한테 말하는 모양 봐라. 어쨌든 지는 동네나 저 한 바퀴 돌아보고 올라요. 삼미 씨, 같이 가요. 그 시각 송이를 납치한 차량은 가오리를 벗어나 한적한 도로에 멈춰서는데. 내리자. 근데 형님, 우리 진짜 이래도 되나? 야, 이거 했던 말 따고 했던 말 따고 그러노. 이 방법밖에 없다 그러나. 잔소리 좀 하고 내려라. 배고프다. 아주 배고플 끼고. 야! 니 뭐고 임마! 아저씨! 영훈이도 배고프다. 그러니까 짜장면! 영훈이 찾았더나? 찾기는 뭘 찾아? 영훈이가 어디로 갔는가 뭐 오리무정이다. 아이고 야야, 오리무정이 아니고 오리무중이라 하는 기다. 아, 내가 오리무중이라 했지니 어디야 오리무정이라 했나? 가는 게 어둡는 가변이다. 아이고. 내가 무중이라 했지 어디 내가 무정이라 하더나. 오리무정이고 무정이고 그만. 아래 집불가 정신이 없는데 그러면 누가 싸울 때가. 아유, 그랬으러 고의장은 어쩐다 하더노. 경찰서에 뭐 신고한다 하더나. 그래, 은숙이하고 야니는 신고하자 하는데 고의장하고 삼이는 좀 더 기다려보자 하더라. 아이고, 식구들이 얼마나 걱정을 하겠노. 영웅이가 그래 아무 탈 없이 그냥 들어와야 되긴데 걱정이다. 그래, 걱정된다. 참 걱정스럽다. 들어, 들어. 와, 근데 와, 여기 분위기 좋다. 안락하고. 와. 오, 근데 여긴 어디야? 영훈이 여기 처음 와본다. 야, 정말 저거 지가 이거 뭐 때문에 하는 것도 모르고 저래 좋아하네 저거. 바보 아이가 저거? 아니거든요? 바보라니. 우리 아저씨가 왜 바보예요? 영훈이 배고프다. 빨리 짜장면 시켜먹자. 형님, 저 그 바보 맞네.
야야야, 니 근데 그 우리 차이는 언제 탔어 그? 어? 아, 형아들 내리고 바로 탔다. 영훈이 송이 기다리는데 잠도 오고 너무 춥고 해서 차에 탔다. 영훈이 차에서 잤다 이렇게. 야, 우쳤든 간에, 어? 네가 여 오는 거는 네 맘대로 왔어도 나가는 건 네 맘대로 못 하니까 여기서 꼼짝하지 마라. 알았나? 재미있는 놀이라도 하는가 싶어 마냥 신이 난 영훈이. 송이는 그런 영훈이가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그려. 다음 날 아침. 아이 뭐다요? 아 공장에서 엄마들 입고 나와요? 알았어 이놈아. 어디서 나오셔? 나 못 살겠네 진짜. 몸을 뚝뚝이하고 살 빼라. 아이고 그런 모자서 재촉하기는 아따 것지라 이놈아. 아이고 나. 나도 고이장님 댁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미용실에 가도 일이 손에 안 잡힐 것 같아. 야야야야. 아, 어? 뭐 줄줄이 간다고 뭐 어? 없는 영웅이가 뭐 올 것도 아니고. 그 저 니 일 봐라. 아 언제 가자께라. 그저 이렇게 가자. 어 누구 와. 아 진짜 못하는 거. 알았어 이놈아. 가면서 이 신발을 이. 뭔 일이야. 깨어나죠. 깨어나 깨어. 야, 야 좀 세게 좀 깨매 봐라 좀. 야! 니, 너 부모님 뭐 하시노? 그런 건 알아서 뭐 하려고요? 어. 그거는 말이야, 우리가 니에 대해서 좀 알아야 몸값을 인정할 수. 야야! 대답만 해라. 부모님 마시냐고! 제가 웬만하면 우리 집안 얘기 잘 안 하려고 하는데 먼저 물으셨으니까 대답하자면요, 우리 아버지는 고이장이라고 소리만 바락바락 지르는 영감탱인데 주먹만한 밭대기 농사 짓고 있고, 우리 엄마는 개똥 들고 튀겼고, 우리 엉아는 가출했다가 얼마 전에 집에 들어왔고, 우리 누나는 백수인데 아우 심술이. 아 어째 권리도 이런 놈이 권리가. 니는 됐고 니는 나는 아는데, 나는 아는데. 치킨 시켜주면 가르쳐 주지. 아, 반반으로? 와, 야! 니 지금 너 놀러 온 줄 알아? 어? 이게 그냥 오냐오냐 해주니까 이걸 그냥 확! 우리 아빠! 국회의원이에요. 한태주 국회의원. 알죠? 뭐? 국회의원? 진짜로? 당선 축하드립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는 건지 졸지에 국회의원 딸을 납치하고만 두 사람 심장이 바짝 오그라들었다. 아씨, 우리 완전 망했다. 돈 500 구하려다가 잡혀서 사형당하는 거 아이가. 아씨, 왜 하필 국회의원 딸이고. 겁나게. 야, 겁나게는 뭐가 겁나. 니, 지금 이 야말은 믿나 지금. 요즘 아들이 얼마나 영악한데
아, 그러고 이 청구석에 국회의원 딸 있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분명히 제가 거짓말했기야, 거짓말했기야. 좀 못 믿겠으면 확인해 보시든가요. 근데 돈은 못 받을지도 몰라요. 우리 아빠는 원래 나 같은 건 신경도 안 쓰니까. 한편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영훈이 때문에 가족들은 지난 밤을 뜬눈으로 지새우고 영훈이 실종 사건이 알려지면서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혔는데. 아니 이게 뭔 법이 있다고요? 어? 아니 애기가 실종됐으면은 찰칵찰칵 신고해갖고 찾을 생각을 해야지. 맞아. 아니 이틀이 지나야 실종 신고로 인정이 된다고?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말이. 아, 딱 그냥 열받아 보려 그러네. 어? 아니 그게 미치고 발칵 뛸 일 아니오. 실례합니다. 여기가 고영우 씨 집 맞습니까? 네, 맞아요. 우리 도련님 아세요? 영훈인가 그놈 어디 있습니까? 지금 어디 있어요? 아이, 당신 지금 뭐라 했소? 놈? 놈이라고? 이 양반이 당신 뭐한테 이어와갖고 남의 귀한 아들 보고 놈이니 뭐니 샀노? 어? 아, 당신 뭐야? 어? 아, 가만 써보쇼. 이 자식. 거시 기자, 한태주 국회의원 아니시오? 아, 네. 맞습니다. 맞아. 맞아, 그. 아니, 근데 국회의원님이 우리 영훈이를 갖다가 뭐 때문에 찾습니까? 일단 그 얘기는 나중에 하시고요. 영훈이 어디 있습니까? 야, 지금 집에 없어요. 어제 오후에 나가서 아직도 소식이 없구만요. 근데 왜 그러세요? 뭔 일이에요? 그게요. 아무래도 이 대가드님이 우리 송이를 납치한 것 같아요. 야? 네. 납치요? 이 양반이 뭐라 크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소, 이 양반아. 말도 안 된다니요. 그럼 내가 거짓말을 한다 이 말입니까? 우리 영훈이는 바보요. 시상천지에 사람 납치하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어? 아니, 뭔 증거라? 에, 저는 본 사건의 목격자로서 그저께 논에 나갔다가 우연히 목격하게 된 상황을 거짓없이 가차없이 증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아십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등치 큰 애가 작은 여자를 끌고 갈락하고 예. 여자는 안 간다고 벗대고 예. 한참을 걸어다가 여자가 도망을 갚이더라고 예. 그래서 나도 그냥 집에 갔는데 그 일이 이렇게 클 줄 누가 알았습니까? 어머머, 아가씨! 어쩐지 요 며칠 여자의 얘길 부족한다 싶더만. 응? 아니, 근데 영훈이가 까불어 말라고 납치했을까? 아, 뭐 때문에? 여보세요? 한태주입니다. 진짜 한태주인데. 저기 국회의원님? 네, 맞습니다. 근데 누구세요? 혹시 우리 송이? 맞네, 국회의원 한태주. 확실하나? 나는 안 할란다. 국회의원이면 경찰, 검찰 모르는 사람이 없을 낀데 괜히 잘못 건드리다가 우리 신세만 망치지. 우리 영화 같은 것만 봐도 결국엔 다 잡히더라 아이가.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행님아, 우리 하지 말자. 자들 그냥 보내주자. 돈 500 벌라다가 진짜로 깜빵 간다, 어?
내 저런 놈이 딸려올 때부터 재수 없을 줄 알았다니까 내가. 그만 번호 줄 아마 관두자. 안 돼요.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물어도 잘라야지. 그냥 이렇게 보내는 게 어딨어요? 난 못 가요. 안 갈 거예요. 송이의 폭탄 발언에 코가 막히고 기가 막힌 납치범 형제들. 애꿎은 영훈이만 피를 보고 말았겠다.